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두통 이야기라는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두통학회에서 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공모전입니다. 두통을 방지하지 말고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두통 환자로 내원한 환자들이 코로나로 판별나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면 두통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마스크를 써서 생기는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수분이 부족해지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머리에 들어가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더욱더 두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온 높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기온 높은 날에 외출을 하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절대로 마스크를 쓰고 대낮에 바깥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는 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요새 세상에 2시간마다 꼭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공공 도서관에서도 2시간 이후에는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시킵니다. 두통을 가볍게 무시하지 마세요. 두통은 뇌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두통이 코로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의를 해주세요.